비상 리더스뱅크 레벨 3이고요. 오늘 4-11 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같이 볼게요. 제목은 플랜트예요. 식물에 관한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분에 담긴 식물이 보이죠? 11. People spend 90% of their time indoors. But there is a problem. Indoor air is polluted. People spend라고 나왔죠. 주어 동사 먼저 찾을게요. 사람들은 spend가 어떤 시간을 보낸다라는 동사예요. 보낸다. 90% of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의 뒤에를 먼저 읽을 거라고 그랬죠. 어부를 보면 90%를 어디에서? indoors. 실내에서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실내에서 그들의 시간의 90%를 보낸다. But According there, to scientists, it 잘못 나왔네요. But there is 나왔는데 뭐뭐가 있다라 그랬죠. 문장의 앞쪽에 there is there라가 나오면 있다.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해주시고요.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있다. 여기가 주어져 얘는 is 쪽이 동사고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점점하고 indoor air is polluted. 실내 공기는 is 뭐뭐하다라는 거죠. 오른쪽 단어에 보시면 얘는 오염된이라는 형용사로 나와 있죠. polluted. 실내 공기는 오염되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도 나왔네요, 이미. Indoor air is much worse than outdoor air. according to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뭐에 따르면. 따르면. 즉, 뒤에 거를 먼저 얘기하고 따르면을 넣어줘야 돼. 즉, 과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한 거죠, 이거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indoor air, 실내 공기는 뭐뭐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비교급이 나왔잖아요. 비교급 앞에 much는 강조, 훨씬이라고 그랬죠. 훨씬, worse는 더 나쁜이죠. 나쁜의 비교급, 더 나쁜. 뭐보다? outdoor air, 바깥 공기라고 해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과학자들에 따르면 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거죠. Why? A lot of harmful chemicals come from paint, carpets, and furniture. 왜? 라고 했죠. 왜일까? 이 말이고요. A lot of 많은이라고 그랬죠. 많은 harmful 해로운이고요. chemicals는 화학 물질들을 말해요. S가 붙어 있고, 화학 물질들, S까지 해서 이게 주어고요, 이 전체가. 그래서 많은 화학 물질들은 뭐뭐로부터 나온다. 이게 동사죠. 뭐뭐로부터 나온다. 즉, 집안에 우리 보면, paint, carpet, 그리고 가구죠. 가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But don't worry, because houseplants can help.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에 추가 문장이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 문장을 방금 읽어준 거거든요. 답은 B고요. But don'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하우스플란츠는 집에서 기르는 식물인데요. 실내 식물이라고요. 실내 식물. 하지만 실내 식물이 can help.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Houseplants are like air cleaning machines. They take in harmful chemicals from the air. 이유가 이제 나와 있겠죠. 실내 식물들은 주어고요. are 비동사가 동사죠. 그리고 like가 나왔으면 얘가 바로 주어 뒤에 나왔으면 얘가 동사인데 비동사가 있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거고요. 에어 클리닝 머신스는 뭐냐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니까 공기청정기라고 하거든요. 써보세요. 공기청정기 정리하면 실내 식물들은 공기청정기 같아요 라는 거죠. 같습니다. 그것들은 즉 실내 식물들은 take in이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동사긴 하고요.
흡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흡수한다. 뭘 흡수해요? Harmful chemicals from the air. 뭐뭐로부터 해로운 화학 물질을 흡수한다라는 거죠. 즉, 공기 중에서, 공기로부터. 그러니까 공기에 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흡수한다라는 거. And they make fresh, clean oxygen. One of the most popular house plants is a peace lily. 그리고 그것들은 만든다. 주어 동사죠. 만든다를 제일 끝에 얘기하는 거야. Fresh는 신선한, clean은 깨끗한, oxygen은 산소죠. 정리하면 그리고 그것들은 fresh,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만든다. 그 one of the 뒤에 복수 명사가 쭉 나오면 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게 지금 이 전체가 다 주어 역할이고요. 즉, 가장 인기 있는 실내 식물 중에 하나는 뭐뭐이다. 얘가 동사죠. 뭐이다? Peace lily이다. 이런 거는 굳이 막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죠. Spotty film. 우리말로는 평화 백합이다 하셔도 되고요. A peace lily cleans the air fast. 평화 백합은 또는 Spotty film은 Cleans, 깨끗하게 한다 또는 정화시킨다. 공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정화시킨다 해주시고 여기서 fast는 빠르게라는 부사죠. 빠른도 되는데 여기서 부사 역할을 했어요. 정화시킨다 한번 써주시고 스파티 필름은 공기를 빠르게 정화시킨다. And it is easy to grow indoors. Why don't you try one inside your house? 그리고 그것은 즉 스피티 필름을 말해요. 그것은 뭐뭐하다. 쉬운이죠. 쉽다. 뭐하기가 실내에서 키우기가 다시 정리. 그리고 그것은 실내에서 키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키우기 쉬운 그런 것들 있잖아. 식물들. 그거고요. Why don't you 이거는 왜가 아니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였죠. Try one inside your house. 즉, 당신의 집 안에 try one.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시도하다고. 여기서 하나를 얘기했죠, 하나. 하나라는 거는 이거, 스피티 필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티 필름을 하나 키워보는 게 어때요? 이거랑 같은 거죠. 당신의 집 안에 하나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했고요. 문제 보고 끝낼게요. 실내 식물의 어떤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지. 즉,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라고 했죠. 너무 쉬운 문제고 얘는 2번은 아까 풀었고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쭉 읽어보시고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이건 풀려 있어야 돼. 피스릴리라는 실내 식물은 공기 정화엔 좋지만 기르기가 까다롭다. 아니죠. 아까 easy라고 했죠. 좀 화면 이상해졌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잖아요. 쭉 보시면 then, then, then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급으로 바꾸란 내용이죠. 비교급, 더 뭐뭐한. 근데 where이나 good이나 비교급은 둘이 똑같이 생겼죠. better라고 했어요. 혹시 생각이 안 날까봐. tall은 taller라고 쓰시면 되고요. bad도 불규칙이죠. 아까 이건 본문에 나왔어. worse. worse이죠. worse.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